소년가장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됐습니다. 첫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입니다. 비서진 추가 인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교수가, 국가안보실장엔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500km로 분석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토플 시험장 컴퓨터가 무더기로 랜섬웨어에 감염돼 시험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PC가 작동을 멈춰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력발전소 근처에 사는데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두 달 전 대기 측정소를 설치해놓고도 환경당국의 늑장 행정으로 가동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에 수출된 면세담배를 다시 국내로 밀수해 3배의 차익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준 가격보다 1,500원 정도 싸게 20만 갑을 유통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경제와 외교 안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국가안보실장에 기용된 정의용 전 의원처럼 안정을 고려한 인사도 있었지만 파격적인 발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첫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능력을 우선한 가운데 파격과 안정, 거기에 탕평까지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경제부총리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경제자문역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선 외교장관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엔 정의용 전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안보 상황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선안을 기관별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묶어 발표해 내각과 청와대의 분야별 협력을 고려한 인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키워드는 파격과 안정의 조화, 그리고 탕평입니다. 재벌 개혁론자로 대표적 제야경제학자인 장하성 실장과 강경화 첫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선은 예상을 깬 파격입니다. 다만 유력 후보였던 김동연 후보자와 정의용 실장을 함께 기용해 안정감을 살렸습니다. 또 김동연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는 점에서, 장하성 교수는 안철수 캠프에 몸담았다는 점에서 탕평 인사로 꼽힙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판자촌 소년가장 출신으로 경제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흑수저 신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추진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의 성장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청계천 판자집의 소년 과정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나와 은행원 생활을 했고 현재 서경대로 이름이 바뀐 국제대를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특유의 치밀함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제부처, 특히 예산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엔 우리나라 최초 중장기 전략보고서인 국가비전 2030 작성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보수정부 시절에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경제금융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중용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거시적 통찰력과 관료로서의 유능함을 갖췄다며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경제와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을 맡게 된 장하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새 정부 경제개혁정책의 투톱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운동가입니다. 장 교수는 지난 1997년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면서 삼성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6년에는 이른바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직접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부터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의 경제 멘토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새 정부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 이것을 한번 제가 공부했던 것을 현실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9년 만에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와 일자리, 사회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장 실장은 두드려 패는 식의 재벌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소액주주운동을 함께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재벌중심 경제체질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됐습니다. 외교장관 사상 첫 여성 후보자인데 외무고시 출신도 아닙니다. 기존 관행과 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모두 깬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이중국적 문제까지 미리 공개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입니다. 한국 여성으론 처음으로 유엔 최고위직에 오른 자타공인 외교 전문가입니다. 지난 1999년 외교부에 특별 채용된 뒤 2005년엔 국제기구 국장에 올라 외교부 사상 두 번째로 여성 국장을 지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김대중 정부 때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때부터 반기문을 거쳐 현재 구테흐스 총장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유엔에서 활동 중입니다.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 후보자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핵심 측근이란 점에서 이 역시 능력을 우선한 탕평 인사란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 후보자가 자녀의 이중국적 또 위장 전입 문제가 있다며 인선에 고민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흠결을 미리 밝혀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야당들은 대체로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벌써부터 인사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에 대한 지적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이 아닌 외교관 출신을 기용했습니다. 또 통일 외교안보특보에 중량급 인사 2명을 임명했는데 외교도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캠프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수립을 총괄했고 당선 이후에도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의 임명을 발표하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971년 외무고시 5기로 외교 공무원이 된 뒤 통상국장,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한 다자외교 통상 전문가입니다. 정 실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외교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관련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관련국들도 우리의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명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언론사 사주 출신으로 미국에 특사로 다녀온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과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의 설계는 청와대가 맡고 외교부는 정책을 실행하는 구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경제부 손승욱 기자, 또 정치부 정유미 기자와 함께 오늘 인선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 기자, 경제 분야 인선을 보면 진보적인 학자와 정통 관료 이렇게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낯선 조합이긴 해요. 여기에 좀 어떤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죠. 그렇죠. 기재부 예산실장 그리고 예산을 주로 다루는 2차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른바 예산통으로 불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나 복지 확대에 있어서 예산과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임자를 찾았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제 큰 경제 정책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경제 관료를 하면서 정책 조정이나 위기 관리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는 김 후보자가 안정적으로 경제 팀을 이끌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장하성 정책실장 임명은 제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어떤 지명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진보 성향 교수 두 명의 경제 정책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재벌 개혁론자죠. 그렇죠. 대기업의 경영 지배 구조를 감독하자는 소액 주주 운동을 아예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재벌 개혁이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더 선명하게 집행될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두 진보학자가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대기업 문제를 잘 아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동시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 안보 인선은 좀 정유미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외였던 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핵 위기 상황에서 사실 4강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이 강경화 후보자를 지목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어떤 의중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외교장관 하마평에서도 이 강 후보자 이름을 좀 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 외교장관 후보자가 4강 외교 관련해서 너무 좀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외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장관 혼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외교안보실장님도 계시고 뭐 또 이제 1, 2차장이라든지 또 외교부 차관까지 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안보라인 좀 전체를 봐달라는 건데요. 각각의 주특기가 이 통상, 다자외교, 북핵, 한미동맹 이렇게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합쳐놓고 보면은 좀 빈틈이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죠. 직접 네. 이제 인사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오늘도 좀 야당에서는 좀 반응이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깜짝깜짝 놀라게 잘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또 오늘 임명된 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런 문 대통령의 이딴 인선에 마음이 좀 흔들려서 이 새 정부의 공직 결정, 공직 참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장 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루어진 인사들을 보면서 좀 저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감동 먹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인선을 발표하면서 개인적인 연이 없다, 나와는 또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연이 없어도 생각이 달라도 적임자라면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인선이 좀 자리가 잡히면 어떤 공직사회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줄서기 관행도 좀 사라지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560여 킬로미터로 약 500km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했던 북극성 2형과 고도와 사거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극성 2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북극성 2형은 고각 발사 방식으로 최고 고도 550여 킬로미터까지 올라갔고 오늘과 비슷한 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등 액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과 함께 북극성 2형 같은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의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액체와 고체 엔진 두 종류의 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한 지 꼭 일주일 만으로 새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화성 1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위력 강화 조치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청와대는 법무차관과 대검차장,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기수 파괴 인사를 단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선에선 달랐습니다. 각각 사법연수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19기인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기수나 성향으로 볼 때 예상 가능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급격한 개혁 움직임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을 다독이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은 파격이었습니다. 신임 김영현 비서관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비판적 내용의 학술대회를 열려다 법원행정처에 외압이 있었던 국제인권법학회의 간사를 맡아왔습니다. 당시 외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들의 집단적인 사법제도 개혁 움직임이 촉발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MB정부 시절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때도 용태를 촉구하는 글을 가장 먼저 올렸던 대표적 개혁 성향의 소장판사였습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번 인선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강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베트남에 수출된 면세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와 3배의 차익을 담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1,500원 정도 싸게 팔아 20만 갑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은밀하게 옮기던 커다란 종이 상자를 경찰이 급습해 열어보니 모두 국산 담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했던 우리 담배가 다시 밀수된 겁니다. 그 움푼기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를 뜯으면 여기에 그 면세 담배가 면세 품목으로 한 갑당 300원 정도에 수출된 우리 담배를 일당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 갑에 1,000원씩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져가
이른바 상자 가리를 한 뒤 국내로 밀수해 한 갑당 3천 원 정도에 팔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입장하기를 받아가지고 강남 업소나 뭐 이런 뭐 콜을 솔직히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압도하는 거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담배가 22만 갑, 10억 원어치에 이르며 이 중 20만 갑 넘게 시중에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저수지를 잠수사가 수색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한 낚시꾼이 저수지 바닥에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차량 안에는 1년 반 전에 실종된 8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를 몰고 투신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살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SBS 조규입니다. 어제 일부 토플 시험장 컴퓨터가 무더기로 랜섬웨어에 감염돼 시험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SNS에 올라오고 있는 사진과 글입니다. 일부 시험장의 컴퓨터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토플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PC가 작동을 멈추면서 시험장에서 대기 중이던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험 대행사가 시험 직전 방화벽을 잠시 해제한 사이 컴퓨터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장 PC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감염 원인이라든지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병원은 의심 징후를 확인한 후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바이러스나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즉시 미래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당하면 그걸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확산되는 걸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랜섬웨어 피해 관련 문의는 5,700여 건에 달하지만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기업은 20곳에 불과합니다. SBS 최선입니다. 네, 달력은 아직 5월이지만 날씨는 벌써 한 두 달을 앞서간 것처럼 더운 주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모터보트가 갑자기 방향을 틀자 바나나보트에 탄 사람들이 그대로 물에 빠집니다. 물살을 가르던 수상스키도 중심을 잃더니 물속에 잠기지만 오히려 그 시원함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속에 아예 들어눕거나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미끄럼틀을 타면서 더위를 잇습니다. 성수대교 아래 그늘막이나 서울 도심 산속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바닥 분수에서 물이 솟구칠 때마다 아이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아까 전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춥고 이게 분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가져줬어요. 주말 내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처럼 벌써부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엔 나들이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서지의 상징인 부산 해운대에는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 수천여 명이 몰려들어 한여름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모두 27도를 넘으면서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며 낮과 밤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즉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8분 후인 오후 5시 7분에 최초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에 즉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NSC는 미사일 발사 1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에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NSC 상임위원장인 신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외교 분야 인선을 발표한 뒤 곧장 경남 양산 사저에 휴식을 취하러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그 휴가가 21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현재 사저에 머무르고 있는 문 대통령은 NSC 소집을 지시한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필요한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대통령의 서울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초 모레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보령 지역의 대기 측정소입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같은 대기 오염 농도를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 가동되려면 다섯 달이나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1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충남 보령 대천동입니다. 기온이 올라 한여름 날씨지만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목이 따갑고 기침도 자꾸 나오고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발전소 근처에 살지만 주민들은 환경당국이 제공하는 보령 지역의 대기오염 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달 전쯤 측정소를 설치했는데 환경과학원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측정망 행정 코드를 지난 18일 뒤늦게 부여해 시험 가동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50-60km가량 떨어져 있는 군산이나 서산에 대기 측정값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궁금해하고 다른 지역은 나오는데 왜 보령시가 안 나오냐. 이곳 측정소에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과 아황산 가스 등 여섯 가지 종류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태안, 홍성 등 충남 6개 자치단체도 측정소를 설치한 뒤 40여일가량 지나서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검증 기간도 5개월이나 됩니다. 환경당국은 과중한 업무 탓에 시험 가동이 늦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앞으로도 몇 달은 미세먼지 정보를 받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어린 학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근처 중학교에서 임시로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다시 불이 났었던 그 건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건물 안에서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냉렬한 기세로 검은 연기는 건물을 온통 뒤덮습니다. 지난해 화재 이후 이 학교 초등학생 500여 명은 인근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어린 학생들은 여전히 화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 학생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에 따라 불이 났던 예전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전등급 시등급을 나왔지만은 부수보강을 하면은 처음에 신설한 만큼의 성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학교에는 아직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작년 말 불이 났던 강당동 건물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시커먼 그림이 가득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인근에 비어있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셔틀버스를 대절해서라도 거기를 이제 가야. 교육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도 국가 전략과제로 육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도로 위 시험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타고 실제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핸들에서 손을 놨는데도 앞에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카메라하고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해서 네. 차선 모양대로 주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2035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에서 연간 2천만 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네이버, 서울대 등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량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인 만큼 업종을 불문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구글과 애플, 테슬라, 중국의 바이두 등 해외 경쟁 상대들도 쟁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자율주행차를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해놓고 차량 기술은 산업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도로 운행은 국토부, 시범 운영은 경찰청 등으로 규제 권한을 나눠놓은 겁니다. 기술 개발 이후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3개 부처와 1개 청이 협심 단결에도 될까 말까인데 그동안은 사실 실질적인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산학연 합동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섬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 기자가 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1년 전 학부모와 주민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해 충격을 줬던 전남의 한 섬마을. 사건이 일어났던 초등학교 관사에는 방범창과 잠금장치가 보강됐고 인근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됐습니다. 사건이 난 뒤 정부 부처별로 실태 파악에 나선다며 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공동주거 형태의 통합관사 건립 등의 대책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섬마을은 당시 입은 충격과 상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주민들은 머리를 숙여야 했고 아직도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까지 그렇게 살려가서 일하나다가 같이 사는 주민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그렇군요. 우리가 더 자숙하게 되고 조금 더 행동도 조심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돼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민들도 지난 1년간 큰 상처를 떠안아왔습니다. 관광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만큼 생활의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피서철과 행락철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객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피해 교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피의자 3명은 사건 공모를 부인한 채 대법원의 상고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서 김자영 선수가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를 꺾고 5년 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를 결승에서 만난 김자영은 비거리와 퍼팅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특히 긴 거리 퍼트를 절묘하게 홀에 떨구며 세계 제1의 퍼팅 실력으로 이름난 박인비를 오히려 압박했습니다. 10번 홀 버디 퍼트 성공으로 두 홀 차로 앞선 김자영은 파5 12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핀 1m에 붙이며 이글을 잡아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인비는 세 번째 샷을 더 가까이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6번 홀에서 승리를 확정한 김자영은 5년 만에 통산 4승째를 거두며 활짝 웃었습니다. 반면 박인비는 국내 대회 6번째 준우승에 머무르며 이번에도 첫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최하위 삼성이 한화를 꺾고 올 시즌 처음으로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삼성 이승엽은 7회 솔로 홈런을 날려 사상 첫 45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3회에 몸에 맞는 공으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는데 삼성 선발 윤성환과 한화 선발 비아누에바가 동시에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G는 접전 끝에 롯데를 눌렀고 두산은 선두 기아에게 3연승을 따냈습니다. 오늘 수원과 대전, 광주, 마산 등 4개 구장 경기가
화상 처음으로 관중에게 무료 개방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토요하고 티켓 예매 사이트가 갑작스런 서버 이상으로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었지만 여름의 중턱처럼 더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 후반에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과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높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중부와 호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김용태 기자와 정미선 아나운서가 주말 8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